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당 제8차 대비 결정 관철에서 관건적 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2월 9일에 계속됐습니다. 전원회의 2일 회의는 당과 혁명의 절박한 요구를 다시금 깊이 새기고 올해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반드시 뚜렷한 개선을 가져오려는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당적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가 차넘치는 속에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김성은 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계속하셨습니다. 보고에서는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여러 부문 앞에 나서는 올해 과업들이 제시되고 그 수행을 위하여 국가 경제지도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할 때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되었습니다. 보고는 수산 부문에서 어로 활동과 양어, 양식을 적극화함으로써 더 많은 수산물들이 인민들에게 차려지게 할 때에 대한 과업을 제기했습니다. 최신 국토환경, 도시경영 부문에서 인민들에게 편리하고 문명한 생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올해 집행해야 할 사업들을 언급하고 보고는 대외경제 부문에서도 국가 경제를 보호하고 자립성을 강화하는 견지에서 작성된 혁신적이며 합리적인 방안들을 실행할 때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협사인 난관들을 용이 주도하게 타개하고 경제 건설과 인민 생활에서 혁명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통이 큰 작전안과 명철한 방도들을 밝혀주시는 총비서 동지의 열정에 넘친 가르치심을 새겨들으며 회의 참가자들은 올해 사업들의 성공을 확신했으며 자기 부문 계획과 결부하여 보고 청취에 열중했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농업을 추켜 세우는 것은 인민들의 식량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다그치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할 국가 중대사라고 하시면서 최근 몇 해간 농업 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분석하시고 이를 공고히 하여 농업 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때에 대한 과업을 제기하셨습니다. 당면하여 올해 농사의 성패가 달려있는 영농물자들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시급히 세우고 농업생산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농촌 당사업에서 결정적인 개선을 가져올 때에 대한 문제들이 중요하게 강조됐습니다. 과학기술의 견인기적 역할을 높이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보고는 현존 경제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데서 절박하게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선차적으로 해결하며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첨단 기술들을 적극 개발하고 과학연구 역량, 과학기술 인재 역량을 잘 꾸리는 데 특별한 힘을 놓을 때에 대하여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보고는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 보도,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 분야에서 뚜렷한 개선과 혁신을 이룩하여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키고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낙천적인 투쟁 기풍이 차넘치게 할 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인민군대와 군수공업 부문이 당 제8차 대비 결정관철을 위하여 올해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과 대남 부문과 대외 사업 부문의 근무 활동 방향을 명백히 찍어주시고 이를 한치 트임도 없이 철저히 집행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보고는 올해 경제사업의 성과 여부가 국가 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에 많이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자기의 고유한 경제조직자적 기능과 통제기능을 복원하여 경제 전반에 대한 지도관리를 개선할 때 대한 문제, 비상설립경제발전위원회의 역할을 높일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내각 중심제, 내각 책임제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적 문제들을 천명했습니다.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이 계획 작성 단계에서부터 맞물림을 잘할 뿐 아니라 경제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와 협동을 강화하는 데 주목을 돌리며 계획 교율을 철저히 세우고 생산 총화를 맵작이 할 때 대해서와 경제 작전과 지도에서 주목 구구식에 그릇된 일본세를 바로잡을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사업을 한 걸음 더 심화시켜 본질적이고 관건적인 실무적 대책들을 강구하는 대로 지향시킬 때 대한 방향을 제기했습니다. 정비서 동지께서는 경제사업을 대담하게 혁신적으로 전개하도록 당적으로 끝까지 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올해 경제사업을 작전하고 지휘하는 데서 경제지도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일 때 대하여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당대비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각 부문의 작전 실태와 태도가 전면적으로 분석 평가되고 시정 대책들이 명확히 밝혀진 정비서동지의 보고는 올해 인민들이 기다리고 반기는 실제적인 결과들을 기어이 이루어내려는 확고한 결심과 대담한 실천적 조치들이 반영된 것으로 하여 전원회의 참가자들의 커다란 공감과 열렬한 지지 찬동을 받았습니다. 정비서동지의 보고는 전원회의 3일 회의에서 계속되게 됩니다.